유하,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김택환입니다. 오늘은 중국 카트라이더의 신규 엔진, 슌 엔진이 신차 출고가 되었습니다. 차는 프로토, 스피드랑 아이템이 나왔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 랜덤으로 뭐 하나 이제 아이템을 받고 시작하는 거고,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V1 엔진에 뭔가 좀 살짝 강화돼서 나온 느낌?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일마다 뭐 주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이제 차 강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강화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1에서 2로 뭐 엔진, 핸들, 바퀴, 부스터 이런 식으로. 일단 차 시승 가봅시다, 기본으로. 근데 차가 너무 큰데? 야, 익시드 쓴거 맞아요, 방금? 익시드 효과가 없냐? 아, 근데 차가 너무 커. 부스터 쓸때 약간 임팩트는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약간 계기판도 좀 약간 멋있어 좋고요. 익시드! 익시드! 야, 방금 익시드 나갔죠?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방금 익시드 나왔습니다, 진짜. 익시드 이펙트가 너무 약간 희미하게 나가네. 거의 안 보일 정도인데, 이 정도는. 방금도 익시드 썼어요. 쓴지 안 쓴지 모르겠다, 이거는. 아, 10% 나가. 익시드. 방금 썼죠, 익시드? 순간적으로 차가 확 빨라지죠. 아, 근데 뭐, 또, 익시드 이거 쓰는 게 티가 안날 정도로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아가서 약간 전략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익시드. 차가 확 빨라지죠, 갑자기? 이게 쓴 거예요. 근데 차는 확실히 좀 빠른 편은 아니다, 솔직히. 뭔가 확실히 느리다, 차가. 이거를, 차를 지금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강화를 해봐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자, 강화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 옵션이 1031이에요, 엔진이. 바퀴를 해보자, 바퀴. 바퀴가 중요하잖아.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전. 성공했어요? 2에서 3까지 또 해볼게요, 한번. 자, 3까지. 3까지 올렸고요. 4까지 올렸고요. 한 번도 5까지! 그렇죠, 5까지 성공. 아, 확률이 있구나. 그럼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일단 100% 확률이네. 무조건 성공. 두 번째 2에서 3은 90%. 엔진 올리고 3. 3에서 4. 4에서 5. 4에서 5도 어떻게 보면 70%인데. 그렇지. 이렇게 한 번에 돼야지. 5까지. 자, 일단 5로 맞췄고. 자, 바퀴 좀더 올리겠습니다. 일단 한 10까지 올려볼게요. 자, 바로 실패. 바로 하면 성공. 어? 6. 어? 다 썼는데? 자, 그럼 엔진이나. 엥? 아, 다 썼다, 이러면. 이러면 이제 강화 못하네요. 자, 이러고 한번더 타보자. 아, 근데 익시드 쓰는 게 너무 좀. 뭔가 티가 안 나. 베이스 써주고. 미쳤네. 어우, 토득이야.
소리가 좀 어색하냐고. 뭔가 부서 소리가 내 스타일은 아니다. 게이지는 좀 이게 잘 차는 것 같아. 느리긴 느리다. 약간 레어 정도 나와봐야지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테스트용이라 그런가. 와, 1등 따라갈 수가 없어. 감속이 너무 심하다 이거. 근데 이시드는 쓰는 게 티가 안 나서 좋긴하다. 발동되는 버그야 아니면은 이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 아 누구? 찍시드. 이거. 강아. 오! 뭐가 1-1로 바뀌었네? 한 번 더. 오, 또 성공. 뭐야? 모르겠다. 오, 또 성공. 계속해, 씨. 아! 아! 오, 성공. 오, 6에서 플러스 10. 뭐야, 이거? 자, 일단 다 썼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강화를 성공했습니다. 해서 다시 타볼게요. 뭔가 신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 플로터가 뜨네 양쪽에. 오! 야 그거보다 확실히 빨라졌다. 오! 오 야 익시드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아닌가? 이시드 쓰고. 와 이제 속도감이 난다 확실히 생각하니까. 아 다시 오케이. 어제는 처음에 강화 안 된 상태에서 탔을 때 진짜 와 너무 느려갖고 와 진짜 베타 무슨 48초도 안 나오고 뭔가가 답답했는데 강한이가 확실히 차가 슈퍼카가 되고 있어요 점점. 약간 이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약간 육성 차를 육성하는 느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물론 이제 현질을 해야겠죠 이거를. 아 이 파란색이 됐을 때 게이지가 한 번에 딱 잡구나. 예스. 파란색이 탕 그 찼을 때 오른쪽 거. 저 같은 경우는 살짝만 드리블 때도 부스터가 바로 찾는 것 같아요, 하다가. 지금 찬다, 이제 한 번에. 이럴 때는 바로 부스터가 찾아. 그렇죠.
아아네아 네. 아, 이거 좋았는데.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지금 바로. 아, 여보세요. 예. 얘는 잡으러 갑니다. 이리 와, 그만. 잠깐만. 이게 빠지네. 와, 시력가. 자, 아무튼 기본 파츠에서는 이제 진짜 차가 많이 느린데 강화를 하니까 차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이제 진짜 엄청난 레전드 슈퍼카가 탄생하지 않을까. 자, 기본으로 타볼게요. 기본으로 타면 확실히 느리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기본으로 타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자, 기본은 이게 진짜 뭔가 이게 끌기 할 때도 느리고 답답합니다. 아이, 드리프트 했을 때 너무 기어가는 것 같아, 진짜. 28고? 끌어주고. 이거는 피지컬로 1등입니다. 진짜로 이건 피지컬 1등. 태강 글라스. 오, 잠깐만요. 피지컬 1등. 시 써주고 못 따라오죠? 야, 근데 이게 차가 진짜 아까 강화해놓은 거였다면 못 따라왔습니다, 뒤에. 어? 뭐야? 잠깐 뒤에. 야씨, 이게 잡혀. 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제 강화라던가 아니면은 옵션 변경, 그다음에 타입 변경 등등 해가지고 만드는 재미가 아주 솔솔할 것 같습니다. 뭔가 한카 때는 없던 그런 여러 가지 강화 시스템 기능들이 생겨남으로써 뭔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나가면 충분히 또 만드는 재미도 있고 뭔가 그 뛰었을 때 그 뭔가 이제 도파민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유바.